있었구나. 안녕하세요. 어, 진짜 있었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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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꼬우예 같아. 딸기 우유 같아. 혜인이 감기 걸렸어? 네. 감기가 안 되겠네. 그래서 마스크 오늘 쓰고 하려고요. 나도 써야 돼. 아, 정말 이걸 내가 왜 삭제했을까. 너무 가린 거 아니야? 눈도 안 보여. 면도 안 하고 왔을 때 마스크 쓰는 게 근데. 응? 뭐라고요? 아니. 쟤 왜 피곤해 보이지? 지혜야, 닭도리탕이랑 닭갈비. 도리탕이지. 그래. 닭볶음탕. 왜? 나 방금 월드컵을 했어. 오빠는 뭐예요? 고심 끝에 닭갈비 골랐어. 역시 우리랑 안 맞네. 우리 아빠가 닭갈비 되게 좋아하는데. 역시 나이 되면 될수록 약간 국물보다 이렇게 먹는 게 좋은 건가? 왜 그게 더 좋아요? 나이 들면 국물이 좋다고 해야 말이 맞지, 어? 손이 덜 가니까. 왜? 먹을 때? 요리할 때? 치울 때. 아, 치울 때. 치울 때? 물 좀 주세요. 지혜 의자 올리자. 글쪼타님도 닭볶음탕, 아, 닭갈비 고르셨어요? 치열했어 근데. 결승전. 뭐 나중에 원래는 그 무슨 음식인데요? 뭘 고르? 닭요리. 닭요리 삼계탕 아닌가? 삼계탕은 4강에서 떨어졌어. 뭐 있었어요 또? 뭐 구이. 치킨도 있었겠다. 치킨은 빼놓고. 치킨은 너무 나 치킨은 진짜 우승 확정이니까. 어 그래? 나 치킨은 안 좋아해. 전기구이 통닭만 넣어놨고. 아 전기구이 통닭. 닭강정. 닭강정이랑 닭강정. 찜닭. 닭 한 마리 찜닭? 칼국수 안 먹었니? 아 좋아하죠. 안 먹어본. 안 먹어봤어. 근데 그 닭 한 마리 칼국수는 있네. 사실 그 닭 한 마리보다 칼국수가 왜? 더. 난 칼국수 아예 안 먹는데. 그러니까 그럴 거면 닭 한 마리는 먹지. 그 국수에 닭이 찢어져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닭 한 마리를 먹는 거지. 닭 한 마리. 그러니까 닭 한 마리를 먹지. 닭 한 그 닭칼국수 말하는 거잖아요, 오빠는. 아니 닭칼국수 말고. 닭 한 마리 파는 데서 보통 칼국수를 나중에 해주니까. 아 근데 그러면 칼국수까지 다르지. 먹어야 돼. 응? 근데 칼국수까지 먹어야 된다. 원래 맞죠. 근데 그게 닭 한 마. 초계국수도 맛있긴 한데. 초계국수. 초계국수는 좀 찬 거지? 초계국수는 면이 좀 특이하니까. 전 치킨 빼고 다른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치킨을 안 좋아한다고? 치킨이 좋아. 난 치킨이 점점 더 좋아. 있으면 있으면 먹는 거지 내가 시켜 먹지. 나 먼저 생각나진 않는 거야. 아 그래? 내가 그냥 시켜 먹는 음식 1위가 치킨 아니야? 원래? 네, 저 혼자 치킨을 안 시켜 먹은 적이 오래 언젠지. 어. 먹긴 먹는데 굳이 먹으면 닭강정? 가끔? 닭강정도 팬들이 선물해주면
그때 가끔 같이 가끔 가끔 선물해 주셨어. 닭강정에서 또 닭강정이 좋아서 먹는다기보다는 그 떡이 너무 맛있어. 아, 그 안에 떡 맛있지. 최근에 닭 요리 뭐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나는 그거 전기구이 통닭. 나 전기구이 통닭을 내 돈 주고 사 먹어 본 적이 없어. 진짜? 전기구이 통닭에 소금 찍어 먹으면 진짜. 그래? 누구 돈 주고 사 먹었어? 아니 그냥 잘 안 그러니까 안 시켜 먹는다는 거죠. 아 진짜. 아, 시작부터. 원래 질문이라는 거는. 연겨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연겨자. 그렇지. 바로 겨자지. 아, 근데 누룽지 통닭 안 먹었어? 누룽지 통닭 맛있죠. 그게 진짜 맛있는데. 누룽지, 그니까 그거잖아, 국이잖아요. 그것도 그 밑에 전기구이 통닭을 누룽지 밥 위에다가 올려 먹는 거. 그 누룽지 언니 해가지고 진짜 맛있어. 연겨자랑 소금이랑 살짝씩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알죠? 누룽지 통닭은 뭘로 구별해야 되는, 분류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통닭을 구워가지고 그 구이통 전기구이 통닭이라고 해야 되겠지? 네.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전기구이 통닭을 구워서 누룽지 밥이랑 같이 올려가지고 올려서 그럼 어디 팔아요? 막 요즘 엄청 많이 팔아. 진짜? 나 얼마 전에 시켜 먹었는데 거기도 있어. 처음 들어봐. 그 유명한 데 있는데 한남동에 이름. 진짜 유명한 데 한남동에 유명한 데 있어요. 대가의 민족. 요즘 배민을 많이 안 시켜 먹어서. 언니 오늘 되게 봄 같다. 딸기류, 딸기. 아까 나 진짜 많이 전기구이 통닭. 닭봉탕. 와, 그러네. 게리먼 누룽지 통닭. 꽃기우 장작구이. 이거 나 언니가 시켜 먹은 거야? 어, 대박이다. 게리먼, 게리먼이 그 누룽지 통닭 유명해. 와, 다 그거 난. 그래, 다 언니 닭 되게 좋아하는데. 구이. 게리먼? 게림원 여의자. 요즘 그 퍽퍽살에 소금 찍어 먹는 게 맛있더라고. 그래서 아까 또 집에 그 곰탕 있어가지고 팩으로 돼 있는 거, 그거에 닭가슴살 있어서 넣어서 먹었어. 그거 찢어서. 넣어서 끓여서 먹어. 오, 씨. 아, 이거 먹어봤어요, 이런 거. 누룽지 위에 올려져서 나오는 거, 치킨. 진짜 맛있어. 나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어. 게리몬. 내가 치킨까지 좋아했으면 큰일 나지. 닭치 발랐겠는데? 튀김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 튀긴 게 별론가 보다. 나 튀김도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치킨이 너무 좋아. 나는 라면도 좋아해. 나 치킨에 라면 먹는 걸 좋아해. 치킨이랑 라면을 매운 걸 끓여서 먹는 게 너무 맛있어. 아까 오기 전에 라면 끓여 먹고 왔는데. 그래? 무파마. 머리가 왜 이래? 예뻐. 목에 걸 봤는데? 꼬꼬미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먹어봤어? 아니 한 번도 안 먹었어. 꼬꼬면이 닭으로 만든 건가? 하얀 국물이야? 나도 안 먹는 꼬꼬면? 꼬꼬면이면 꼬꼬 닭이 들었나? 닭국수에 닭국수. 라면 먹고 싶다. 있지만 우리 일본은 맨날 먹는 라면. 나 거의 있었던 것 같은데. 나 집에 라면 키트 그 있지만 라면 후쿠오카에서 산 거. 오프닝부터 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오프닝입니다. 원 숙보. 요즘은 명품백 해외여행 대신 식료품에 플렉스한다.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19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보아의 It You Up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요즘은 명품백 해외여행 대신에 식료품에 플렉스한다 였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요즘 주로 어디에 사치를 하는지 조사했는데 명품백, 시계, 옷이 아니고요. 해외여행도 아니고 바로 식료품이었습니다. 먹는 거, 예. 여행, 레스토랑, 의류, 미용 등 13개의 품목 중에 먹는 데 가장 많은 돈을 쓴 건데요. 비싸고 비싸더라도 건강하고 질 좋은 음식을 먹겠다는 겁니다. 이걸 헬시 플레저라고 하는데요. 의외로 나이가 어릴수록 먹는 데 돈을 더 투자했고 단백질바, 고급 생수, 좋은 과일, 질 좋은 고기 이런 걸 사 먹는 데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도 워낙 먹는 데 플렉스하는 스타일인데 요즘은 이제 식재료 같은 거를 좀 따지게 되긴 하더라고요. 예, 어차피 뭐 여행은 출장으로 가게 되고 예, 백이나 이런 것들을 살 일이 또 없기도 하고 예, 식료품에 쓰는 게 사실 정답이다. 저는 앞서가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유지혜 씨, 정예인 씨와 더잡 퀴즈쇼 하는 날입니다. 요새 깡깡력 폭발 중인 재란자매가 보고 싶은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틀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에라오 채널에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이 있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프리선언입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7401님. 이번 여름이 그렇게 더울 것 같다는데 여름 오기 전에 머리를 밀어버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천? 비추? 네. 할 수만 있다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정용국 씨가 머리가 있는 게 더 시원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편리하대요. 왜냐면 땀이 그냥 눈으로 흘러내린다 그러고 네, 태양이 머리카락을 거치지 않고 그냥 두피에 떨어지면 그게 더 뜨겁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알아서 하시고. 이해준님, 베리 오랜만에 다시 듣기로 더덕 퀴즈쇼 해리포터 편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주말에 해리포터를 봐야겠어요. 예. 예전에 더덕 퀴즈쇼 할 때 영화 퀴즈가 나오면 그거 보고 그 영화 땡겨서 다시 봤다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추억의 더덕 퀴즈쇼가 디지털로 아직 남아있습니다. 예, 여러분 2016년부터 했던 그거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이재근님, 최근 몇 주 동안 배텐 땡튜브에 빠져있는 1인입니다. 고평 코너, 또 깡깡자매 코너에 빠져있어요.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있는데 실로폰 땡소리에 중독됐습니다. 그렇죠. 요즘 땡소리가 더 많이 들릴 겁니다. 다른 코너에서도 이제 요즘은 땡을 치고 싶어서 실로폰을 매번 휴대하고 다녀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다운님, 쌍둥이 동생이 결혼했어요. 쌍둥이라 더 그런 걸까요? 씁쓸하고 외롭고 슬펐습니다. 동반 결혼식 하자는 얘기는 물 건너갔네요. 그래요. 다운님은 뭐 하셨습니까? 예. 채팅창도 근데 너는 왜? 라고 하신 분 있고 일환성인가봐라고 하신 분도 있고, 예. 자, 어쨌든 조만간 또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쌍둥이 분들은 그렇게 막 크게 차이가 안 나던데. 1347님, 베리 지난 주말에 KBS에 나왔나요? 1박 2일에 나온 그 이름, 옥자라고 하셨는데, 문세윤 씨가 얘기한 건지, 아무튼 문세윤 씨 앞에 자막이 박혀 있더라고요. 옥자. 안 나갔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요즘 예인이가 다 두고 다니더라고. 응? 요즘 예인이가 다 두고 다니더라. 화장품도 두고 다니고, 팩트도 두고 다니고, 정신머리도 두고 다니고. 또 불 왜 꺼진 거야 무섭게? 그래서 키고 올려. 나 목에 담았어. 이게 안 돼. 나 오늘 지연이 쪽으로밖에 못 들려. 이게 근데 너무 아파.
챌린지를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다 먹을 정도로? 저요? 챌린지 안 찍은 지 좀 되긴 했는데 안마를 잘못 받은 것 같아요. 안마 의자에서. 오, 안마 의자 있어? 작업실에. 근데 이제 오빠가 당연히 나이가 이제 있으시니까 흰머리가 나는 게 이제 당연한 거긴 한데 너무 여기 흰머리가 너무 아깝다 너무 보여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어떡해. 근데 저 흰머리 하나 보인다고 사람이 폭삼 늙어 보이는 느낌 드는 거 알아요? 옆모습이? 그래서 오빠 내 동안 여기 하나 뽑아 뽑아줄까? 하나요? 하나 딱 아니, 하나. 또. 그러면 좀 안 보이게 해야 될까요? 아니 나는 모든 머리가 흰색이 됐으면 좋겠어. 아니야 오빠 백발, 막상 백발 되면 검색 염색한다? 아니야 나 백발 됐으면 좋겠어. 오빠 지금 너 염색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지금 머리? 해 한번 해요. 왜 해? 근데 오늘만 안 보이게 해주면 안 돼요? 어? 오늘만 좀 이렇게 어디 있는데? 여기 그냥 살짝 잘 가리면 돼 그냥. 아니 왜냐면 진짜 너무 마음이 짠해. 이 한 화작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아파 보이지? 그러니까 뭔가 병실에 누워있는 야, 그런 느낌. 흰머리 하나 보인다고 병실에 누워? 보여? 어, 이제 없어졌는데 없는데. 너무 두피가 보여. 너무 두피에 뭐 두피. 아니 머리를 집어넣으라 그러니까 눈물 날 것 같아. 모질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돼? 어디가 아픈 거야 오늘? 오빠 이렇게 정리해야겠다 좀. 됐다 어, 됐다 됐어요. 됐어요. 오늘 오빠한테 모질게 못하겠다. 믿을 것 같아? 아 진짜로. 회식 때는 찌그러져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기가 살았어. 아니요 회식 때 안 찌그러져 있었어요 언니 우리 그치? 저 기에 눌렸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 중간에 회식 중간에 진짜 기에 눌린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예은이는 원래 알았으니까 원래 그런 친구인 거 알았으니까 저 사실 별로 놀랍지 않았거든요. 나는 오히려 지영이가 웃겼어? 오 의외던데? 뭐가 웃겼어? 걔는 먹으면 안 되겠던데요? 술 먹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달라졌나? 술 거의 안 먹지 않았어요 지영 언니는 근데? 안 먹었지 지영이 안 먹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그 눈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올 때부터 안 먹는 거야. 이미 자기는 안 먹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왔어 지금 들어올 때부터. 하지만 지나칠 수 없죠. 지가 먹여놓고는 먹으면 안 될 것 같대. 아니 뭐 이렇게 먹으니까 좀 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했어요. 귀엽지 지영 언니 귀엽지. 네. 난 별로 기억에 남는 퍼포먼스가 없는데 그 재채기 소리 말고는? 아니요 많아요 나름. 뭐가 있는데? 제가 쓰레기요. 그건 유희관한테 한 거잖아. 그거랑 좀 되게 많아요. 근데 유희관 선생님이 진짜 너무 재밌으셨어요. 약간 그냥 그 1인 뭔가 그 뭔가 스탠딩 코미디 쇼 뭔가 보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되나 뭔가 예은이랑 양대 산맥이던데 너무 너무 웃겼어. 초반에 조금 지혜도 기왕 잡으려고 깔짝거리고 오지 예은이도 1부에서 막 폭주할 것 같은 느낌이 났지만 바로 2부 가더니 그냥 조용히 둘이서 그냥 계속 짠 둘이서 술 먹었어. 너네 왜 말을 안 하니? 나 너무 재밌었는데 회식. 너네 말을 안 하니? 그랬더니 그냥 아니 그냥 술만 먹을. 진짜 저희 저번 회식에는 사람도 많이 없기도 했어. 그렇죠. 많이 불참이 많았어. 저번 회식 때 어땠는데? 언니도 없었잖아. 나도 나 아파가지고. 저번 회식은 조용하다가 집에 갔을 때가 좀 술 취해가지고 미친 사람이 없었대 그러면. 오빠가 많이. 오빠가 되게 신나했는데 이번 회식 나름. 응? 응 오빠 되게 신난 게 아니야 그건. 좋아했잖아요. 아 나는 이섭은 어땠어요? 이섭님 상남자. 상남 아저 토니 워터를 안 듣는 거. 그냥 뭐 그냥 물처럼 뭐 술 드시잖아요. 네. 화요였나? 아 화요 화요 아 일품진로 일품진로인데
일품줄로 누가 시킨 거야 근데? 저요. 첫 시작을 일품줄로를 해가지고 일품줄로 먹는다 그래서 먹어가지고 막 토니워터랑 레몬이랑 이렇게 얼음이랑 하는데 이섭이 싹 남자는 안 타죠. 물이야 물. 처음에 얼음도 안 탔어요. 끝까지 안 탔어. 끝까지 얼음도 안 탔어. 이건 물이야 제가 물. 제가 일부러 진짜 언제까지 그렇게 드시나 궁금해가지고 술 다 드시면 어 물 드릴까요? 하면서 제가 진짜 엄청 많이 따라드렸거든요. 예인이가 물 어 물 잔 비셨네요. 그래서 이거를 넘칠 듯이 따라주는 거야. 그리고 다 드시고. 진짜 잘 드시더라고요. 상남자는 상남자였어요. 토니워터 안 넣어. 레몬을 왜 넣습니까? 레몬도 안 넣고 레몬을 왜 넣습니까? 이러면서 상남자. 너 계속 헛소리하다가 나중에 유희관한테 목 잡혔나? 맞아. 뭐라고 목 잡혔지? 말할 수 없어요. 아 나는 그 희관. 그게 뭔지는 난 몰라. 아 맞다. 몰라요? 진짜? 진짜? 그 유희관 님이 그 오빠 휘파람 빨리 불어보라고 한 계속. 아니 그 휘파람. 아 야자 타임인데 야 동범한테 휘파람 좀 물어봐. 안 돼. 맞아. 응. 어, 아,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아, 문제야, 와. 어, 안 돼, 안 돼. 있어. 안 돼, 말하면 안 돼. 근데 봐. 면전에 대고 닮았다 그런 거야. 아, 저 야자 타임 얘기 안 했구나? 야자 타임 했었어요. 야자. 야자 타임인데 유희관이 그냥 그랬어. 야, 넉살 랩하고 너 랩하는 동안 옆에서 동범이는 아, 휘파람 불고 배송대 중계해. 아 맞아. 중계해. 배송대 너 중계해. 배송대 너 중계해. 휘파람에 맞춰서 랩하는 거 배송대 중계해. 난 춤출 테니까. 아 벽 아니 춤 그래서 내가 듣자 듣자 하니까 야자 타임이지 왕게임이야? 나 왕게임밖에 몰라. 진짜 웃기네. 근데 야구 선수가 그렇게 사람이 재밌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술을 많이 먹어. 아 나는 진짜 너무 웃겼어. 나는. 모르는 노래도 없고 그날 진짜 한 달치 웃을 거 다 웃었던 것 같은데. 밖에서 저희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데요. 문을 또 열어놓고 떠들어가지고. 웃겼어. 아 네 유희관 선생님이 제일 웃겼어. 아, 그 중계하라고 한 거 맞아. 다 막 시끄럽게 놀고 막 미친 짓이 하다가 성재 오빠 놀릴 때만 하나 단합 단합 썰어. 약간 뭔가 안쓰러웠어요. 응? 돈은 돈대로 내고. 돈은 돈대로. 그러니까 1차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또 2차는 또 우리 혜정 언니랑 PD님 우리 마침 팡영 오빠가 또 해주셔가지고 너무 잘 먹었습니다. 베트남 씨가 돈 내고 욕 먹으러 가는 자리.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 술도 비싼 거 먹어가지고. 넉살 작두 불렀나요? 불렀습니다. 네. 불렀어요. 찐 텐션으로. 네. 시작부터 불렀어요. 시작부터. 다들 부르라고. 불러와. 작두 부르고 시작했죠. 안 부를 수가 없게.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핸드폰으로 부르기 전부터 찍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국자를 푸다가 노래를 국자를 국자들 국물이 뚝뚝 떨어져. 국물을 푸다가 아이씨 그러면서 이러고 불렀어. 아니 근데 찐으로 불러가지고 근데 너무 멋있었어. 거기서 뭐라 그랬었지? 넉살 응? 거기서 무슨 봉변을 당했던 것 같아. 이거 여기 학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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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이라 말을 할 수가 없어. 컴퓨터 컴퓨터도 학원이 닮아서. 근데 뭐 안 될 게 있나? 계속 여기 학원만 지영 언니가 학원만 찍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다들 그냥 정상적으로 와 드디어 넉살의 작두를 보는구나 하고 다 찍었는데 갑자기 지영이가 이만큼 확 때려서 입만 찍고 있었던 거야. 그래, 랩을 누구랑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닮았어. 학원은 안철수네. 학원이 안철수 선생님이랑 닮았는데. 아 진짜 너무 웃기네.
그래서 그 얘기만 나오면 컴퓨터도 생명이 힘들다가 너무 웃긴 것 같아. V3를 뭐 축축. V3를 말하면서. 배웠다는 얘기도 이섭이 하지 않았어요? 어, 맞아. 아, 그것도 이섭이 했구나. 네. 그 하관을 아. 보여주니까 이섭이 안철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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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넉살 오빠가 그걸 받아친 게 너무 웃겼어. 그러니까. 아, 진짜 너무 웃겼다. 누이관이 한 것 같기도 하고. 응? 누이관이 말한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저희 본 코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너무 웃겼다. 어, 있다, 나도. 나도 있어. 이... 다 있을걸요? 여기 있는 사람들? 심지어 먹고 있던데 시켰어. 이 안에, 이 안에 다 있어. 먹다가 있어. 심지어 마라나베 막 먹고 계시는데. 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면서 티끌 같은 상식을 줍줍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지만 맞히면 기분 좋고 선물도 쌓여갑니다. 자강두천 찐친이 펼치는 우당탕탕 퀴즈 타임. 더잡 퀴즈 쇼. 더잡 퀴즈 쇼 함께할 분들입니다. 회식에서 새로운 이기들에게 제대로 기가 눌린 두 분. 언니 지혜 씨, 동생 예인 씨 어서 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예인입니다. 네. 일기의 대표 얼굴들이신데 예. 네. 회식에서 고라니가 얼마나 날뛸지, 유지혜가 얼마나 기강을 잡을지 기대했는데 의외로 두 분이 이기 텐션에 완전히 눌리고 버거워 보였습니다. 어떤 멤버 텐션이 제일 감당하기 힘들었나요? 저는 아무래도 텐션이 가장 높았던 건 예은이가 아닐까. 지혜은 씨. 아. 네. 그리고 양대 산맥을 이루는 유희관 선생님. 아. 아. 그렇죠. 그 둘의 평점이 가장 높았던 건 확실해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두 분이 생각보다 네. 기를 못 폈다. 그래도 기강을 좀 잡을 줄 알았는데 지혜 씨가 잠깐 기강 잡으려고 지영 씨한테 누군 감기약 안 먹나? 눈 희번뜩거리고 그래서 결국 아, 맞다, 약 맞다. 먹고 있다는 사람 술을 잔뜩 먹이고 아유 저도 먹고 왔어요. 예 꼰대를 확 나왔고 그 다음에 예인 씨는 트래시 토크를 굉장히 많이 쏟아내는 것 같다가 나중에 다소곳이 정말 적시고 가시더라고요. 아, 뭐 트래시 토크랄 게 있었나요? 저희 모두 너무 따뜻한 시간 보내고 집에 간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 걸그룹 EBS 나왔을 네. 거라고 믿을 수 없는 트래시 토크들을 막 하셔가지고. 제가 네. 말 저도. 제가 그동안 네. 많이 봤는데 그날은 많이 놀랬습니다. 아, 예. 전 예인이가 미친 줄 알았어요. 되게 저희 베텐 보통 회식하고 나면 게스트들 이제 올 때마다 그 요일마다 소소하게 회식 뒷이야기 하면서 아 이만큼 네. 즐거웠다 얘기하는데 얘기를 할 이제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얘기들 쏟아내니까 이제 제가 항상 그리던 이상적 회식의 형태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식을 4년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 다음 멤버 바뀔 때 이제 다시 하는 건가요? 네? 아, 4년 뭔가 물갈이 한번 하고 4년 뒤에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배송제 10 해야죠. 올림픽 주기로 하려고 합니다. 아, 배송제 10. 진짜 배송제 10이었어요. 네, 10 해야죠. 네. 네. 자, 어떻게 뭐 두 분은 만족하셨어요? 회식? 좀 아쉬웠다? 아니. 뭐야? 갑자기 여기서 구역질을 하고 그러세요? 왜 이래? 네? 아니, 너무 재밌었다고요. 네네. 그래요. 즐거웠습니다. 그래요. 죽지 말라고 하신 분들 있고. 네. 감동의 아추. 예. 자, 3809님. 릴스의 진심인 재란. 회식에서 릴스 안 찍었나요? 예인이는 틱땡 계정도 만들었던데요. 아, 맞아요. 제가 틱땡 계정 예. 만들었습니다. 아니, 릴러가. 네. 왜 거기서는 아무것도 안 찍으셨어요. 아니 이제 아 근데 찍을 생각도 못했어요. 거기서 핸드폰을 네. 들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없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냥 너 먹고 즐기느라고. 넉살이 작두 라이브 할 때 빼고는 다들 핸드폰을 뭐 이렇게 볼 새도 없고 찍을 새도 없고 네, 그랬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작가님이 이제 뭐 어디다 쓰시려고 중간중간 찍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저희 야자타임이라던가 이런 거 이제 촬영을 다 하셨는데 너무 수위가 높아서 어디 올리지도 못하고 썰도 못 풀고 아무것도 이제 못해가지고 그냥 트래쉬 영상 그냥 개인 소장용 휴지통으로밖에 갈 수 없고 예, 네. 어디 공유하고 뭐 이제 뿌리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고 저는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그 유희관 선생님 그 G.O.D 선배님들 어머니께 맞춰서 엉덩이 춤 추셨던 거 아 정말 약간 외식 고기가 이렇게 뭔가 굉장히 흔들면서 걸어가는 뭔가 모습 같았어요 주인 와가지고 반가워하는 외식 고기 네.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저 며칠 전에 또 마주쳤잖아요. 어디서요? 어디서? 그 영화관 시사회를 갔는데 너무 멀쩡한 척하면서 인터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척도 하기 싫어서 그냥 지나쳤어요. 네. 아 근데 서로 본 건 아니고? 네 저만 이제 뵀는데 아 혹시 범죄도시 가셨나요? 네네네. 아 그렇군요. 아는 척하는 건 잘한 겁니다. 네. 0421님 예인지의 생일이 점점 다가오네요. 혹시 올해는 생일잔치 혹은 팬미팅 계획 있나요? 저는 올해는 생일 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생일은 예인이와 수정이와 함께 보내기로 했거든요. 아 정해졌어요? 네. 예인 씨는 몇 달 전에 동의한 겁니까? 동의했습니다. 아, 어쩔 수 없이 사인했다. 이미 그 친구들 스케줄을 비워놨어요. 5월 21일이죠? 네네 그렇죠. 전화를 이제 그냥 통으로 비워놨습니다. 연예인에게 하루를 비워라. 하루를 비워라. 스케줄이냐 나냐? 그럼 셋이서 그냥 모이는 거예요? 네. 뭐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모이자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요? 오랜만에 다 같이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셋이 놀이공원에 안 간 지 좀 오래됐거든요. 아, 근데 저는 너무 그 궁금한 게 저희랑 놀이공원 가는 걸 즐거워하는 언니가 너무 신기해요. 정말로 재밌는 것인가 우리랑 가는 게 한남차 릴스 찍으러? 아니 저는 생일날 얘네를 안 만나면 혼자 보내야 돼요. 그것도 슬픈 목소리로 오늘 여러 집에 가세요 집에 네? 가족들 만나세요. 아 엄마 아빠 일하죠. 슬프잖아요. 그래도 밥 한 끼 얻어 먹고 예 눈물 연기 잘 봤다고 하신 분 있고 눈물 연기? 방금 네. 아, 5월 21일 예 팔남차의 팔남차 등장입니다. 아 베디랑 지연이 생일이랑이 되게 가깝잖아요. 예인 씨랑 저랑도 가까워요. 저희 셋이 좀 쪼르륵이긴 해요. 그렇죠. 저희 셋이 한번 같이 놀까요? 그러네. 네. 동물원 가요 우리. 동물원 가자. 또 그 사자랑 밥 주러 가면 돼요. 여자도 밥 주고. 사파리. 곰 밥 주고. 가자. 성적 봐 친구들 보러. 가자. 그래요. 제가 15일, 5월 15일, 지혜 씨가 5월 21일, 예인 씨가 6월 4일인데. 네. 삼촌이 조카들 데리고 가는. 네, 너무 좋아요. 추러스 사주세요. 와, 삼촌 얼마나 힘들까요? 예. 거기서 중국집 하나 먹고. 완전 좋다. 좋아요. 중국집을 먹는다니. 네. 거기 이제 중국집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당분간 이제 회식이나. 모임 금지령. 저희 정도면은 내 기빨리는 모임도 아니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그렇죠. 예. 요 2기 멤버들에 비하면 저희는 지극히 정상이니까. 벌써 피곤함이 밀려오네요. 네. 네. 자, 그리고 1950님. 깡깡자매를 보고 있으면 어릴 때 육아 난이도가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예인이는 최상이었을 것 같고요. 지혜는 조용히 사고치는 타입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엄마가 약간 아픈 줄 알았대요. 전 너무 안 움직여가지고 되게 조용하고 말도 없고 울지도 않고 완전 좋다. 다쳐도 이렇게 피가 이렇게 툭툭 흘렀는데 아빠 피나 이러면서 오더래요. 지금이랑 비슷하네요 느낌이. 네네. 예. 저는 그런 아이를 낳고 싶어요. 되게 잘 안 우는 아이. 입양하는 거 어때요? 나보다 예. 나이 많은 아이네요. 지금 본인이 원하거든요. 예. 나보다 나이 많은 아이를 예. 입양해라. 좀 동안이고. 어때? 예. 나이는... 저보다 먼저 가시겠네요. 제 자식이. 가는데 순서 없어요. 그러지 마. 예. 네가 먼저 갈 수도 있어. 족보 한번 꼬아봅시다. 여기 어때요 이 어린이. 엄마. 오늘 옷도 귀엽게 입고 와가지고. 오늘 굉장히 아동스럽게 입고 왔는데. 네. 엄마. 소름 끼치네요. 네. 네. 예. 입양인가요 요양인가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빠는 누구예요? 아빠가 없다. 없나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예인 씨는 육아 난이도가 어땠다고 들으셨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 저는 눈물이 진짜 많았대요. 툭하면 울고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약간 어디 데리고 다니기 힘든. 근데 이제 오히려 좀 이렇게 초등학교를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좀 빨리 좀 어른스러워져가지고 그 뒤부터는 약간 육아 난이도가 정말 낮지 않았나 알아서 잘했거든요. 어렸을 때 많이 울었다. 제가 막 울면서 막 아빠 뺨도 때리고 그랬대요. 그건 진짜 고란이네요. 그냥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막 아빠 뺨을 사람들 엄청 많은데 때려가지고. 그냥 고란이네. 이 얘기를 아빠가 그냥 저희 27년 인생 동안 항상 이 얘기를 하세요. 너가 어렸을 때 말이야. 아빠 뺨도 때리고 막 이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네. 불꽃 싸다고? 네, 불꽃 싸다고. 야, 어떻게 뭐 이렇게 한 번만 그랬나요? 그러니까 사람들 꼭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막 발버둥을 치면서 아빠 이렇게 뺨을 이렇게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집안의 유해조수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군요.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군요, 아버님이. 아빠가 이제 그 상처였나 봐요. 아, 몇 살 때쯤이었나? 한 뭐 네 살 막 이럴 때. 아마 결혼하실 때쯤 되잖아요. 네. 축사하시다가 그 얘기 하실 겁니다. 나의 뺨을 때리던. 제가 우리 예인이한테 싸대기 맞은 적 있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정말 미운 네 살이었네요. 그러네요. 네. 자, 오늘의 코너 두 분이 소개해 주시죠. 네, 더잡 퀴즈쇼. 세상의 잡다한 퀴즈를 다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둘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맞힐 때마다 저희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둘이 풀면 좋은 문제들 제보해 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분데스리가 축구카드 보내드립니다. 왜 귀를 막고 얘기한 거예요? 노래 보컬 녹음하듯이? 귀 안 막은데요? 그럼 뭐 턱 깬 거예요? 네. 그렇군요. 저는, 치통이 왔나요? 치통 아니면 이게 노래 부르는 것처럼 하고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1번 문제 나갑니다. 터치 아니고요. 아함. 나 예은이도 웃겼어. 여기 막내 작가 예은이. 맞아. 약간 나는 한 놈만 팬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넉살 오빠한테만 막 계속 막. 넉살 오빠한테 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귀여웠어요. 넉살을 계속 타작했어요. 이걸 얘기해도 되나? 아, 뭐지? 나? 아, 그랬어? 3차에서? 야. 길 가다가.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약간 좀 기분이 별로였어요. 아니 길 가는데 어떤 그 여자 두 분이랑 남자 한 분이 갑자기 예인이한테 오더니 뭐라고 있었지?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데요?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네. 그럼 제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데 까지 듣는데 유인간 오빠가 거기서 얘 매니저입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나한테 왜 여자친구 있는지는 안 물어보지? 야, 예인아 너 팔아가지고 야 좀 봐 이래가지고 매니저입니다. 왜 말려놓고? 말려놓고? 좀 아쉬워하셨어요. 그 유희강 선생님께서 아쉬워하셨어요 뭔가. 그치. 거기 계신 다른 여성분들이 좀 마음에 드셨나 봐요. 네, 두 명이 네. 마음에 들었어요. 여성분들 되게 미모의 여성분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뭔가 일을 만들었어야지 오히려 일을 끊어놨네. 일단 이렇게 딱 제지해 주시고 올라가면서 왜 나한테 여자친구인지 안 물어보지? 라고 이제 하시면서 본인이 얘기했어야지. 아 본인 입으로. 아 3차까지 갔네. 1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꼰꼰한 깡깡이님이 출제하셨고요. 선물로 분데스리가 축구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한 연구팀에서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종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종이를 이용한 이 행동을 하면 분노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방법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종이에 분노의 감정을 쓰고 검정색으로 칠하기. 2번, 종이에 분노의 감정을 쓰고 큰 소리 치며 읽기. 3번, 종이에 분노의 감정을 쓰고 휴지통에 버리기.
4번 종이에 분노의 감정을 쓰고 서랍에 잘 보관해 두기. 5번 종이에 분노의 감정을 쓰고 깜지로 써서 덮기. 난생 처음 들어본다. 예전에 이런 거는 알거든요. 떨릴 때 손바닥에 사람 인자를 쓴 다음에 이렇게 하면 오? 입으로 이렇게 하면 좀 떨림이 가라앉는다는 그 먹는 신용을 해서 손바닥에 해서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예전에 막 대학교 그 시험 보러 갈 때 이런 거 많이 했었었단 말이야. 효과가 좀 있었나요? 아, 없지. 말 같지도 않은 미신이지. 아, 그렇군요. 토속신앙이었군요. 근데 진짜 난생 처음 들어보는 토속신앙이에요. 저도 비슷한 이야기는 뭐 이제 화가 날 때 참을 인자를 새긴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손에다 사람 인자를 써서 먹어버린다? 네, 사람 인자. 참을인 아니었을까요? 사람이 아니야, 아니고? 아니야, 사람 인자 써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공부하기가 힘들면 참을 인자를 쓰라는 거 아니었을까? 아니. 와전시킨 거 아니야, 셀프로? 아니야. 쉬운 한자로. 사람 인자를 써서 쉬운 한자로. 잊어버리기 힘들죠. 예. 아, 이렇게 먹는 신용을 하면 좀 떨림이 없어진다. 사람을 먹는다. 그렇군요. 진규의 거인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분노의 감정을 쓰고 없애는 거잖아요. 그냥 아예 휴지통에 버려버린다. 휴지통에 뿌겨가지고. 아, 나쁘지 않은 추린 것 같아요. 그지? 뭔가 이 감정을 느꼈을 때 막 이렇게 적어 내려가는 게 엄청 좋대요. 네네. 뭔가 그 감정을 막 내 안에 갖고 있지 않게 될 수도 있고, 혹은 그런 걸 나중에 읽어봤을 때도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근데 이제 분노의 감정을 종이에 쓰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검정색으로 칠하느냐? 큰 소리 치며 읽느냐? 휴지통에 버리느냐? 서랍에 불가라느냐? 깜지로 써서 덮어버리느냐? 근데 이 휴지통에 버려버리기 말고 나머지 네 개는 다 가지고 있는, 소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검정색으로 칠해도 내가 소장할 수 있는 거고, 큰 소리 치면 읽기는 뭐야, 그거. 이렇게 해본 적 있는 사람. 그니까, 뭐가 막, 뭐 때문에, 막, 화가 너무 났어. 막, 아, 막, 뭐, 배성재 어쩌고저쩌고, 막, 진짜, 왜 저래? 막 이러면서, 막, 욕을 막 한참 써놓고, 이제, 그, 뭐, 일회 본 적 있으세요? 경험? 아니,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네네. 일기도 안 쓰세요? 일기는 쓰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거나 그러진 않고, 저는 이록은, 일기는 기록이다. 데스노트 이런 거 쳐본 적 없어요? 데스노트 딱히 뭐, 예. 제 아름다운 일기장에, 그런 사람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일기장에도 거짓말을 하시네. 그러니까. 일기장은 그게 거짓말이에요. 하나의 너무 자기 사회적 감염이 너무 두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현타 오실 텐데. 아니에요. 일기장은 저는 비번도 걸려있고 누구에게도 오픈하지 않고 거기에 내용은 이제 혹시 제가 자물쇠 비번 걸린 일기장을 쓰세요? 다이어리 이렇게 애기들 자물쇠 여는 거. 그 바비 인형 그려져 있고. 예, 그래가지고 이 펜으로 쓰고. 아, 안 보이는 펜. 불빛 비치면 나오고. 비둘기 깃털 펜. 레이저 쓰면 보이고. 레이저 쓰면 예. 보이는 약간 그런 닫고, 거. 닫고. 자. 저는 이거 해봤어요. 뭐요? 분노의 감정을 종이에 쓰고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려서 검정색으로 다 막 칠했었어요. 분노의 감정을 쓰는 걸로 모자라서 이제 검정색으로 칠할 때 그 쾌감으로 그나마. 쾌감도 아니고 그냥 그 화가 어떻게 막 주체가 안 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사인펜으로 막 이거를 막 이렇게 막 다 칠했어요. 혹시 거기에 제 이름이 있었나? 당연히 있죠. 유지에 뭐 무슨 무슨 막 이러면서 네. 막 이렇게 막 지우고 이랬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다고 뭔가 해소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냥 계속 찜찜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 그럼 검정색으로 칠하기는 아닌 것 같다? 제 생각에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해봤는데 여기 있는 것들 다 효과는 없어. 사실상 그렇지 않을까? 근데 3번 맞는 것 같아. 그래? 휴지통에 버리기? 네. 한번 해볼까? 해보자. 해볼게요. 가요? 종이에 분노의 감정을 쓰고 휴지통에 버리기. 정답입니다. 아, 좋구만. 네, 이게 실제로 순간적으로 화를 가라앉히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냥 분노의 감정을 쓴 다음에 소장하고 있는 것보다 버리거나 파쇄해버리면 분노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 좋다. 네. 예를 들면 근데 휴지통에 꾸겨서 버리면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누가 펴봤는데 정예인이 유지의 욕을 잔뜩 써놨어요. 누가 발견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완전 문제죠. 예. 근데 누가 파쇄. 펴봐 그걸. 네?
집에 모르죠. 파세기 하나 해야겠다. 네, 저도 집에 파세기가 있습니다. 오, 진짜요? 저도 집에 있죠? 파세기가 네? 있어요. 오, 정말요? 네. 왜 파세기는 있어요? 집에 하나 놔둘만 해요. 아, 진짜? 왜냐면 그 개인 정보들이 많죠. 택배 송장이라든가. 택배 송장이 짜증나게 붙어 있잖아요. 비닐에 붙어 있거나. 맞아요. 그리고 박스에 붙어 있어도 박스를 그 닫기 위한 테이프를 또 위에다 발라놓기 때문에. 맞아요. 항상 칼로 긁어내가지고 오려서 버리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파세기 있으면 편하죠. 네. 뭘 숨기려고 하신 분 있는데. 송장 지우개도 요즘 나왔더라고요. 맞아, 저도 그거 있어요. 네, 송장에다가 물파스처럼 이렇게 바르면, 아, 검은색? 그거 이제 스탬프처럼 칠하는 거죠. 어, 네네. 칠해도 근데 이렇게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어, 투시! 아니, 사륜안으로 이렇게 쓱 집중해서 보다 보면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본 사람이 있겠냐고. 아, 혹시, 왜냐면 지워놓으면 뭔가 숨기고 싶은 것처럼 보이니까 뭐 시켰길래? 아니, 뭘 시켜요. 기껏해야 물이나, 예, 그런 걸 시켰겠죠. 근데 이제 주소가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파스 같이 생긴 지우개 있더라고요. 마법처럼. 한번 쓱, 하면 문지르면 사라져요. 모든 글자가. 우와, 신기하다. 예. 그래가지고, 와, 이거다! 하고 그걸 썼거든요. 근데, 다 다음날 보니까 다시 생겼어요, 글자. 아. 예. 성분에 따라 다릅니다. 업체에 따라 다르고. 자. 그러면 두 분은 가장 최근에 분노가 일었을 때? 분노가 일었을 때? 최근에? 막 엄청 미친 듯이 화가 났었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엔. 평온해요, 요즘은? 요즘은 평온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다행이죠, 그래도. 별탈 없이 지내려고. 예, 분노가 막 휩싸여 있는 것보다. 그죠. 예인 씨는? 어, 저도 뭐 행복해요, 예인 씨. 어, 행복해요? 뭐 뭐든지 잘 풀리고? 아니 뭐 그렇게라도 생각해야 인생 잘 풀리지 않겠어요? 꼬인다 꼬인다 하면 진짜 인생 팔짝 꼬일 것 같잖아요. 어, 그렇죠. 네. 마음의 평화를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이의 스케치북 듣고 2부에 돌아옵니다. 예, 놀모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예인 씨는 스트레스가 없어 보여요.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문제의 정답률과 관계없이 늘 화기애애한 두 분 유지혜 씨, 정예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더잡 퀴즈쇼 이번엔 2번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5811님이 출제하셨습니다. 5881님, 선물 분데스리가 축구카드 보내드릴게요. 최근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세계 최초이자 유일했던 이 학과에 폐과가 결정됐습니다. 2025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업계 전문가들도 반대 서명에 동참하며 화제가 됐는데요. 한국이 특별히 뛰어나서 유학하러 오는 학생도 많았던 이 학과. 이 학과는 무엇일까요? 주관식으로 맞히면 2,000원, 못 맞히면 객관식 1,000원입니다. 네. 뭘까? 약간 이런 건가? 뭐 김장 당구는... 그런 과가 어딨냐? 김장 당근. 한식과 아니야? 한식과. 약간 뭔가 이렇게 항아리에 이렇게 뭔가 저희가 숙성시키는 뭐 매주 뭐 된장 이런 고추장 이런 거 하는 거 없나? 그거는 한식 요리 요리학과. 김치 연구학과. 발효과학과 뭐 이런 거. 네, 약간 그런 그런 것도 있어. 어. 아 있는지 몰라요 저. 그냥 얘 물어본 거예요. 세계 바다? 최초? 네. 다들 유일했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거니까 우리나라만 유일한 거 아닐까? 다도과 막 이런 거 아니야? 다도. 다도는 근데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일본 이런 거. 네. 다도 차문화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여기저기서 그렇죠. 또 쓰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랬을까? 물다른 소리 좀 내봤습니다. 네. 어 ASMR. 예. 뭐가 있을까? 한 국어 벗을 리는 없고 국어 국문학과가 없으시니까 국어 국문학과가 세계 최초이자 유일했던 학과인데 폐과가 결정됐어요. 그래서 재학 중인 분들 깜짝 놀라겠네요. 업계 전문가들 반대 서명할 만하죠. 네. 들고 일어나자 그 정도면. 아니면 뭘까? 오, 이거 감도 안 오는데?
참고로 1997년에 개설했대요. 아무 힌트가 안 되죠? 네. 예. 제가 97학번입니다. 저 98년도에 태어났는데. IMF로 못 받겠네요. 네, 그때. 아, IMF. 예. 그때 이후로 대한민국이 제가... 많이 달라졌죠.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이 특별히 뛰어나서 유학하러 온 학생들이 많았다고? 한국이 특별히 뛰어난 분야가 뭐가 있을까요? 태권도. 태권도? 태권도학과? 반도체. 반도체학과. 반도체 우리나라만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댓글 진짜 잘 쓰잖아요. 네, 댓글학과. 댓글학과. 진짜 나 댓글학과 있는 것 같아, 댓글학과. 뭔가. 그런 거 가르쳐주는 뭔가. 악플과? 네, 아니야, 뭐 악플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그런 드립력? 드립과. 드립과. 또 한국이 뛰어난 거, 한국 뛰어난 거 너무 많죠. IT 드립과, 막 이런 거. IT 드립과? IT 드립은 뭐예요? 댓글 쓰는 사람들. IT 붙이면 왠지 새로운 학문 같고. 아, 뭘까? 한국이 특별히 뛰어난, 한국이 특별히 뛰어난, 한국이 또 사계절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계절까지 나왔어? 사계절이란 무슨 말이지? 뭐 영화 안에 또 뭐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왜냐면 어렸을 때 그 한국의 이 사계절로 제가 에세이를 썼었거든요. 아, 약간 계절학기로 듣는 뭐가 있을까? 힌트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주관식은 힌트가 없습니다. 맞춰보세요. 그냥 때려서. 아, 때려 맞춰? 네. 자, 5초 드립니다. 5초요? 네. 한국이 아주 뛰어난 분야입니다. 이건가? 양궁과. 아니면 양궁과일 수도 있어. 양궁과는 없나? 아니면 경고? 경보학과. 경보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하는 나라들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경보가 왜 나와요, 근데 갑자기? 어, 모르겠어요. 경보 한국의 운동이라고 하기 어려운데. 아, 아니면 한국이 진짜 특별한 특별 뛰어난. 한국이 또 뛰어난 게 뭐가 있을까 언니? 영수. 칼군무. 칼군무학과? 응, 칼군무. 와, 춤을 잘 추잖아요. 약간의 오차 있으면 바로 그냥 씨받고. 그 한국무용. 아, 그게 없어졌던 거. 아, 아무거나 자, 가볼까요? 네. 댓글 드립과 이런 거 갈까요? 말같지. 댓글 드립과. 베텐러들을 위해서 네. 오답 한번 맞아줬습니다. 베텐러들 그냥 가져가겠다 거기. 1번 효학과, 효. 2번 바둑학과. 3번 장례지도학과. 4번 얼굴경영학과. 그리고 5번 세신학과. 장례지도학과인가? 파묘. 얼굴 경영학과는 뭐야? 얼굴? 관상을 보는 겁니다. 관상. 아, 관상. 예. 뭔가 세신학과는 아닐 것 같아요. 세신학과는 이제 때를 미는 학과.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세신을 해요? 좋아해. 네, 좋아요. 공룡 목욕탕 가서 하세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모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요? 밀 때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왜 맞아, 가요? 맞아. 지금 뭐하러 가요? 그래서 뭐 저는 제 몸이니까 이제 뭐 안 닿는 데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모님들에게 제 몸을 그치? 맡기는데 이모님들 밀 때도 없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타면 또 뒤집고 맞아. 뒤집고 집어 숱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질문이고 어떻게 뭐 얼굴 뭐 샴푸 해줘? 이렇게 막 물어보시고 샴푸도 해주세요? 좀 돈을 추가하면 샴푸도 있죠. 근데 이제 가끔 샴푸를 돈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도 안 할 때도 있고 또 뭐 이게 얼굴도 밀어? 얼굴도 미냐 물어보시고 엄마. 얼굴 밀어요? 얼굴 안 밀죠. 아, 얼굴 소중하니까. 네, 얼굴 소중하니까. 저 연예인이에요. 아니, 아, 피부는 괜찮아요. 이렇게 하죠. 누가 거기서 저 연예인이에요. 빨가벗고 저 연예인이에요. 정말 왠지 유의관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실 것 같아요. 뭔가 저 야구선수예요. 세신학과는 뭔가 아닐 것 같고요. 이런 학과는 뭔가 없을 것 같고 관상? 학과 근데 장례지도 학과 살짝 끌리긴 해. 장례지도 학과? 어. 여기서 뭘 배우려나? 그거 뭔가 장례 어떻게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런 게 조금 그래도
뛰어나지 않아? 뭐가요? 장례 그런 거 하시는 분들. 그런 거 하신 분들의 어떤 그 사업이? 네. 예. 힌트 좀 주시면 돼요. 힌트요? 폐지를 반대한 사람의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들 알아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어느 분야 사람인지. 조훈현. 훈현쌤. 이창호. 이창호? 이창호. 조훈현. 현. 네. 신진서. 신진서? 예. 이거를 뭐... 역사에 남을 이름들이죠. 꽃별천지라도 해야 돼. 이걸로? 꽃별천지. 자, 이 정도면 사실 웬만한 데서는 답을 준 건데 처음 들어보셨나 보네요. 바둑학과인가 보다. 야, 바둑? 응. 귓속말도 존댓말로 주세요. 저희도 들립니다. 그 바둑학과인가 보다. 야, 저희가 안 들리는 줄 알아요? 야. 가족을 학과는 아닙니다. 바둑학과 한 번만 가보자. 좋아요. 왜냐면 이 정도로 알려주는 거는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네. 바둑학과가 바둑이 유명하잖아. 그래도 우리나라가. 네. 한번 가보자. 2번. 2번 바둑학과. 잘한다. 아, 그러네요. 유명인이라는 부분에서 포착해서 효학과. 유명한 효도 효자 없죠. 효학과도 있어요? 세상에? 거기 보기. 예. 말고 실제로. 성산효대학원대학교에 있습니다. 오, 예. 예절이나 뭐 부모님한테 그렇죠. 어떻게 효도해야 그렇죠. 하는지 이런 예. 것들을 배우는 건가요? 문화를 계속 연구하고. 그리고 바둑학과는 명지대에 있고요. 장례 없어져요? 예, 장례지도학과는 을지대. 그리고 관상학, 얼굴경영학과는 원광디지털대학교에 있고. 세신학과. 있어요? 없습니다. 아, 어떻게 이런 생각 하셨어요? 떼밀고 세신, 싶구나. 세신하고 썼나보죠. 해보세요. 내가 볼 때 해정원. 세신하고 시원하니까 아, 넣어준 거죠. 해정원이 떼밀고 싶네. 예. 예, 침생이 그냥 대충 쓴 거야 라고. 시원했나봐. 예. 자, 아무튼. 두 분은 만약에 대학교 학과를 선택하면 어떤 학과 좀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저 그거 해보고 싶어요. 심리. 심리학과? 심리학과. 그래서 뭘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사람 심리를 좀 공부하고 싶어요. 제가 사람을 잘 못 봐가지고. 이종범 작가가 심리학과 나왔고 진짜? 수능 3개 틀렸거든요. 엘리트 중 엘리트죠. 우와. 심리학 관련 만화도 10년 동안 연재했고. 그렇구나. 별로 인간에게 관심이 안 간다? 정예인 씨는 어느 과 가보고 싶으세요? 저는 얼굴 경영학과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아, 관상학과?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뭔가? 근데 평소에 관상을 어느 정도 좀 볼 줄 안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까? 아,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진짜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저는... 주변인들이 뭐가 되죠? 아, 근데 너무 감사하게 제 주변에는 알아서 좋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가지고. 원래 사람이 좋으면 주변에도 좋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특히나 막 저 같은 경우는 예. 주변에 이제 이상한 뭔가 사람이 딱 출몰한다 이러면 저의 그 삶이 너무 무너져요. 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그리고 제가 예인이 주변에 이상한 사람 출몰한다? 칼같이 처단시키죠. 아, 지현이 굉장히 또 솔직하기 때문에 저한테 대놓고 말해요. 제 친구인데. 나 쟤 싫어. 이렇게. 근데 그래놓고. 내가 싫어. 아니, 그래놓고서 괜찮은 애들 없었어요. 진짜로. 알겠고요. 예. 난 쟤 싫어라고 지금. 자, 그러면 지금 두 문제를 연속으로 마쳤고요. 3번 문제 나갑니다. 황진호 님이 출제하셨습니다. 선물로 분데스리가 축구카드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 국회의원을 뽑는 제22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된 지역구는 총 497표차로 당선자가 결정됐는데요.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된 경우는 겨우 3표 차였다고 합니다. 만약 두 후보가 동일한 득표를 얻은 경우 그 지역구의 당선자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그 지역구만 재투표한다. 2번, 이름에 가나다 순이 빠른 후보가 당선인 것으로 한다. 3번, 나이가 더 많은 후보가 당선인 것으로 한다.
4번 임기를 2년씩 나눠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한다. 5번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근데 웬만하면 추첨하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뭐 국회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동점표가 뭐 친구들끼리 나왔을 때 그러면 둘 중에 한 명 그냥 추첨으로. 그럼 이제 이렇게 손 놓고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무작위 골라주고. 추첨? 네. 당첨! 그럼 우와! 로또 아니야. 오, 동일한 득표를 얻은 경우. 네. 와, 근데 재투표하면 너무 일이 커지는 건가? 오래 걸리니까. 그 날이 지나잖아, 뭔가. 하긴. 무작위 추첨 갈까요? 무작위 추첨으로 간다? 네. 아니, 설마 가나다 빠른 순으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이건 진짜 아니고 이름 바꿔서 나가지 사람들. 그 나이가 더 많은 후보? 다 강씨야. 네. 그러니까 다 이름 성 바꾸지. 네. 아니면 기억자 붙여가지고 앞에. 그렇죠? 기억 누구? 아 기억 배성재 이렇게. 기억 배성재. 급배성재. 네. 급배성재. 아 이렇게. 그 유지에 이렇게. 나이가 더 많은 후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왜요? 이러면은 무조건 나이 많은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렇지 않나요? 임기를 2년씩 이것도 살짝 뭔가 끌리긴 하는데 반반하자. 누가 먼저 누가 먼저 2년일지는 또 어떻게 정할 거야? 아, 이것도 그렇죠. 투표로 정할 거긴 하잖아 어차피. 그래 언니 5번으로 가보자. 아, 5번 해보자.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한다. 이 무작위만 안 붙었어도 그냥 추첨을 통해 뭔가 추첨이니까 뭐 당첨되는 기분이네. 뭔가 이렇게 그냥 1번 가볼까? 재투표? 재투표? 그분들끼리 재투표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가 그럴 수가 없겠구나. 그게 무슨 말이죠? 아, 아니구나. 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어. 네? 두 명이서 재투표를 한다고요? 진짜 서로? 진짜 1대1로 영원히 가겠네요? 아니면 약간 이런 거 토마토 아 탕수육 게임도 하고 탕수육 탕 버렸어 너 아웃 너 4년 동안 쉬어 이런 식으로 아 진짜 말 같지 않은 소리다 죄송합니다 아. 예 5번 한번 가볼까요? 무작위 추첨으로 왜냐면 너무 2번 3번 4번이 다 너무 좀 너무 뭔가 안 맞는 것 같죠 요즘이랑 네, 네. 1번 해볼까? 재투표? 왜냐면 오빠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를 했을 때 웃으면서 말해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결정한대요.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결정한대요. 어, 네. 네. 이렇게 말해요. 비웃음이 샜어요. 아, 네. 뭔가 아닌 것 같아요. 힌트 하나 주세요. 여기 힌트 하나 넣었으니까. 힌트. 지방선거에서 무려 11번이나 이 방식으로 승패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와 정말? 네. 지선은 이제 후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참고로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국회 재정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맞아, 재투표 한번 해보자. 그래, 오늘 언니 폼이 좋으니까. 그 지역구만 재투표를 실시한다. 자, 참고로 영국, 독일,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일본은 추첨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어, 무작위 네. 추첨? 예. 무작위 추첨이라 봤자 이제 결국 그 동점이 나왔을 때니까 네. 두 명 중에 한 명이겠죠? 무작위 추첨? 한 번 더 기회 주시는 건가요? 300원. 잠깐 언니. 5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네. 무작위 추첨. 네. 무작위 추첨. 네? 무작위 추첨. 무작위 추첨을 할 거예요? 무작위 추첨. 야, 무작위 추첨. 국회의원을 뽑는데 무작위 추첨을 할 거예요? 그냥 무작위 추첨 운이다? 할게요. 운이다? 서로 사는 결단 싸우는데 사다리 타기 하는 거예요. 야, 1번, 2번 뭐가 나올지 몰라요. 막 네. 하면서. 랜덤박스예요. 예, 같이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진짜? 당연히 아니죠. 아니 이름이 가나다 순이 빠른 후보? 가나다 순이냐 나이 순이냐 아니면 반반으로 수행하느냐. 반반 해볼까? 100원입니다 진짜 이제. 진짜 이름이랑 100원. 나이는 이건 진짜 아니야. 100원 100원. 그러니까 어, 무슨 뭐 동네 뭐 응원단 단장 뽑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자 4년. 4년이래. 2년. 4번인가 봐요. 임기. 어. 임기를 나눠서 한다. 근데 그 나눠서 누가 또 먼저 할지 뭐 어떻게 좀.
그건 부작위 투표라는 건가요? 그것도 부작위 투표. 그거야말로 부작위 투표. 가위바위보. 네가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할래. 내가 선할래, 후할래. 야, 동전 앞면, 뒷면, 이걸로. 왜 다 안 섞이냐고? 부작위 투표를 통해 결정할래? 예. 그거 넘버 3래. 4년이래. 4번. 힘기를 희년식으로 나누어서 희년식 원칙 소행 반반한다고 소행한다고 합니다. 아니라고요? 진짜 거짓말. 아, 세 개를 속아냈습니다.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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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원 30원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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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나다 하자. 가나다 어. 가나다 순이냐 나이 순이냐. 나이 순은 진짜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한 거야. 이름 가나다 순도 너무 좀 유지혜랑 정예인이 동점이 나왔어요. 기억년 디글리오 시옹님. 먼저예요, 먼저. 아, 먼저예요. 나이도 먼저고. 아, 그걸 처음부터. 그걸 처음부터 세는 거죠. 가나다라 기억년 디글. 기억년 디글리오. 가나다라 마바사 이것도 아니고. 임플란트 그 또 그 느낌으로. 그러니까. 기억년 디귿이 기억년 디귿이 야, 그 초성만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예. 야, 송창식이에요? 가나다라 마바사. 예. 아니, 아는데 확실하게 할게요. 야, 기억년 디귿 기억년 디귿딜 이은지. 진짜 웃겨. 야, 역대급 깡깡이었어요. 어, 너무 재밌었다. 예. 너무 웃기다. 야. 그러면 두 분이 붙으면 지혜 씨가 이제 아 이응지은 씨니까 네. 하나 차이네 아깝게도 네. 예 아 그래도 나이가 더 많은 후보가 당선도 또 지혜 씨가 성예인이었으면은 예인 씨가 먼저 하는 건데 네. 왜 울어요 지혜 씨 본인이 잘못해놓고 본인이 잘해놓고 잘해놓고 잘못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아, 요즘 영어 공부 유지혜 당선 아, 요즘 영어 공부해서 그래요. 네네. 자, ABCDFG. 어. 네. 가나다 순. 기억년 디귿 순이어도 유지해. 나이 순이어도 유지해. 자, 일단 유지해 당선 확정이고요. 어, 자, 그러면 네. 2번이냐, 3번이냐. 가나다 순이냐, 나이 순이냐. 2번 한번 자, 2번, 10원, 2번. 10원입니다. 3번, 나이 순이면 너무 꼰대잖아. 근데. 그래? 2번 가봐. 2번이요. 2번, 가나다 순. 네. 이 사람들 꼰대네 이거. 와, 진짜 나이가 많으면. 네. 와 근데 이런 경우는 많이 없긴 하죠. 여러 번 있었대잖아요. 대한민국은 꼰대 나라다. 꼰국이다. 아 그런 아니진 않는 것 같아.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 법규와 질서가.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예. 그런 게 참 철저하게 지켜지는 나라니까. 그러게요. 왜 나이 순위일까요?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한테 욕하는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의 법규가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 꼰대 나라 법규가 라고 해가지고 임플란트 발음 좀 네. 법규와 예의가 네 김병현 오열이라고 하시면 있고 자 어쨌든 헌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그럴 수가. 네. 이번에 투표하셨나요? 했죠. 네. 저희 하고 만났어요. 술 먹었어요. 잘하셨어요. 축제니까요. 선거일은. 예, 휴일이고 축제고. 저는 이제 보궐선거일에도 좀 휴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 지역민들. 선거일? 보궐선거일. 죄송합니다. 4번 문제 나갑니다. 이철수님이 출제하셨습니다. 분데스리가 축구 카드를 보내드릴게요. 한 소셜 앱에서 2040 사용자를 대상으로 봄철 야외 활동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봄 시즌에 가장 즐기고 싶은 야외 활동으로 연령대를 불문하고 이것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으로 한 번에 맞히면 2,000원, 객관식은 1,000원입니다.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캠핑. 아니면 뭐 글램핑? 저 글램핑도 안 해봤거든요. 차박 같은 건가? 어 약간
그런 느낌. 어, 약간 피크닉 차박. 봄, 봄 차박. 시즌에 가장 즐기고 싶은 야외 활동. 차박인가? 연령 불문. 어, 약간 그 벚꽃 밑에서 네, 그쵸, 그쵸. 차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제 20대, 30대잖아요. 그 봄 시즌이 되면은 뭐 제일 하고 싶어요? 이주혜 씨는 그냥 집에 있고 싶은 것 같은데요. 네, 표정 보니까. 침대에 대자로 누워있고 어, 싶은 것 같은데요. 완전 딱 봄바람 맞은. 지금도 눕고 싶죠. 누워서 하고 싶죠. 나중에 한번 그런 시대가 찾아오면 어, 누워서 배텐하시죠. 너무 좋다. 네. 눕방. 누워서. 어차피 그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누워가지고 어, 마이크만, 마이크는 어차피 세팅 가능하고 천장에다가 빔으로 쏘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 저희 셋이 쪼르륵 누워가지고요? 네, 천장에다 빔으로 쏘면은 이분들 채팅도 아, 보이고, 그죠?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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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안 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예인 씨는 뭐 하고 싶어요? 어, 저는 뭔가 차박이 좀 제일 무난하지 않나. 뭔가... 차박도 네. 캠핑 안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어. 캠핑인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그런 종류로. 네. 네. 왜냐면 피크닉 이런 거는 막 이렇게 뭐 싸서 가서 막 돗자리도 피고 막 벌레와도 싸워야 하고 이런데 약간 차박이나 캠핑.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나 했던 거 뛰어내리는 거 뭐지? 패러글라이딩. 나 했다고 뛰어내리는 거? 패러글라이딩이나. 기억을 남한테 의지하기 시작하면은 예, 안 돼요. 진짜 늙은 거예요? 내가 그거 뭐 했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아~ 엄마 아빠들이 많이 하는 거죠. 내가 그때 그거 한 거 뭐지? 네. 나 어제 저녁 뭐 저도 가끔 베테너들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그때 했던 게임 뭐야? 어~ 어, 내가 그때 샀던 거 뭐야? 이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자, 정답은? 봄철 야외 활동? 캠핑 해볼까 그냥? 소풍? 피크닉? 피크닉? 피크닉은 캠핑에 안 속하나요? 그건 속하지는 않죠. 피크닉을 해볼까? 그럼 피크닉? 피크닉은 뭔가 근데 객관식에도 없을 것 같아. 그쵸? 그치 그치. 한강에서 한강 라면 먹기? 그건 야외 활동이 어, 아니죠? 그건 야외 활동 아니야. 한강에서 자전거 타기 이런 건가? 데이트? 야외 어 데이트를 하고 싶다. 근데 이거는 이제 활동 종류이기 때문에 네 모든 게 데이트죠. 캠핑 해볼까? 그래 캠핑. 캠핑? 캠핑! 캠핑. 진짜 잘한다. 이야 오늘 뭐죠? 회식으로 도핑 좀 했더니 예, 이제 잘 나오네요. 와 이 사람들 나랑 마음이 통했어. 네. 오 캠핑. 자 주간식으로 마쳤습니다. 2,000원. 예. 어, 봄 시즌에 가장 즐기고 싶은 야외 활동 1위가 캠핑. 무려 40%가 넘게 답을 했고요. 우와. 압도적 1위였습니다. 이 안에 이제 글램핑도 들어가고 뭐 차박도 들어가고 그렇다고 봐야죠. 2위는 등산 및 트레킹 15%, 3위는 자전거 라이딩 14%, 4위가 꽃 구경, 낚시 등 기타. 뭐 이게 이제 그 다음을 차지했고요. 보기가 뭐였어요? 보기는 낚시, 등산, 자전거 라이딩, 꽃 구경, 캠핑. 상위 5개를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5위가 러닝 12%. 네. 러닝은 진짜 아닐 것 같아. 2040이니까. 5위라니까요. 자, 그러면 어쨌든 두 분은 야외 활동 중에 제일 해보고 싶은 거, 요즘? 전 아까 말했듯이 캠핑. 해본 적 없어요, 근데? 해본 적이 없어서 해보고 싶어요. 어떤 캠핑 하고 싶어요? 텐트 치고 싶어요? 아니면 뭐 글램핑? 아니면 글램핑. 글램핑. 이미 쳐져 있는 천막. 내가 치지는 못할 것 같고. 왜냐면 캠핑을 하려면 뭐 많이 사야 되잖아요. 텐트도 사야 네네. 되고, 뭐도 사야 되고. 근데 거기에 사실 쓰는 돈이 조금... 저한테는 아깝다고 생각해서 뭔가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고 싶은 느낌? 글램핑이 좀 편한 데도 있는데 은근히 또 비싼 데도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글램핑이 뭐 훨씬 좀 편하긴 하죠. 편하죠. 그냥 가가지고 네, 분위기만 맞추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은근히 숙소값이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좋은 글램핑장들은. 그쵸 그쵸 맞아요. 예인이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어 정자에 누워 있고 싶어요. 정자에. 네. 이렇게 막 이런 시골 이런데 정자 아시죠 이렇게 네네. 그런 놀이터에 있는 것 같은 그런데 그냥 대자로 누워 있고 싶습니다. 왜요 왜요? 그냥 그 바람도 느끼고 햇볕도 느끼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벚꽃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그냥 이런 거 그냥 바라보고 있고 싶어요. 네 옆에서 아이들이 아니면 막 술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아, 그래서 낮에 이렇게 뭔가 해가 있을 때 좀 하고 싶습니다. 딱 소주 한잔 하기 좋은 게 정자죠. 네. 술은 나만 먹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 정자 취객. 취객은 나만.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저기 이상한 이모 있어. 뭐 입도로 하는 거 아니야? 이장님이 에헴 하고 와서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좀 누워있고 싶더라고요. 근데 뭔가 말만 들어도 힐링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시골길에 뭐 정자. 예, 정자 이렇게 누워가지고. 네.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5번 문제 나갑니다. 옛날 노래 가사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노래는 김창완이 부른 1998년 시트콤 순풍산부인과 주제곡인데요. 우와. 노래의 일부분을 잘 듣고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세요. 노래 나갑니다. 엘리베이터에 사연 그건 말로 못해 지하철 문에 핸드백 끼고 달래 사연 그것도 말로 못해. 아, 정말 추억의 노래네요. 공전에 히트를 했던 순풍산부인과 이게 벌써 20년이 넘게, 20년이 뭐야? 거의 25년, 26년 이렇게 흘렀네요. 자,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 엘리베이터에 무엇이 끼었을까요? 엘리베이터에 뭐가 낀 사연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옷자락이 낀 사연. 옷자락. 저는 겉옷을 생각했거든요. 겉옷 낀 네. 사연. 겉옷 낀 사연. 다음 줄이 이제 지하철 문에 핸드백 끼고 달린 사연입니다. 근데 사실 엘리베이터에 제일 많이 끼는 건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 뭐예요? 신발 주머니예요. 저는 아, 맞아. 그 문 닫히는 그 마지막 틈까지 신발 주머니를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낀 적도 있었어요. 왜 왔다 갔다 해요? 진짜. 그냥 애 키우기 최상위권이었다니까. 그냥 뭔가 이게 점점 닫히는데 그냥 이러고 흔들고 싶어가지고. 아, 거기 기관사님이 열받게?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뭔가. 기관사님이 어디 계세요? 뭐 엘리베이터 기관사가 뭐 올려주고 내려줍니까? 문 닫힙니다. 이거. 아, 지하철 문이 아니구나. 참.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저는 지금 두 번째 줄 생각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 이렇게 닫힐 때 신발 주머니 이렇게 뭔가 해본 경험 없어요, 다들? 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죠. 보통 근데 이제 멋있게 손으로 잡아서 열곤 하죠. 아, 푸방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딱 할 때 버튼 누르고 보다 팍 하고 무간도 느낌으로. 아, 근데 그냥 손이 낀 건가? 예? 손께서 이렇게 네, 같이 올라가고. 네. 예. 엘리베이터에 신발 낀 사연? 그러면 문이 안 닫히지, 열리지 계속. 그치, 문이 다시 열리죠. 길이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이? 머리카락? 왜냐면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에 무엇이 낀 사연인데 이게 몇 글자여야 맞을까? 엘리베이터에 머리카락 낀 사연. 몇 글자예요? 세 글자? 몇 글자인지 알려드리기 어렵고. 근데 세 글자일 것 같아. 지하철 문에 핸드백 끼고 오니까.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엘리베이터에. 보세요. 엘리베이터에 뭐가 낀 사연. 그 다음에 지하철 문에 핸드백 끼고 달린 사연이죠. 예, 몇 글자가 들어가는 게 좀 적절할까요? 네 글자? 머리카락 한 번만 해보면 안 돼? 이게 평범한 네 글자 혹은 다섯 글자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한번 해보면 안 돼? 머리카락? 그래? 좀 글자 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인 느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엘리베이터에 휴대폰 고리 낀 사연. 그 시절엔 휴대폰 고리가 있었잖아. 휴대폰 고리라는 용어를 써요? 열쇠 고리? 열쇠 고리까지는 좀 일반적인데 휴대폰 고리는 어디 고리 얘기하는 거예요? 장바구니? 끈? 장바구니 낀 사연? 엘리베이터에 장바구니 낀 사연. 근데 장바구니 끼면 다치진 않지 않아? 그래서 그냥 낀 사연까지만인가 봐요. 지하철 문에 핸드폰 끼고 달렸는데 여긴 끼기만 했나 봐요. 그래서 자, 엘리베이터에 무엇이 끼어야 문은 안 닫히고. 예. 엘리베이터에 근데 머리카락 끼면 이거 너무 사고다. 그치? 진짜 무섭네요. 네, 엘리베이터에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가 출발하는 쪽으로는 생각하지 맙시다.
너무 잔인하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꼈는데 문이 열리진 않는 정도. 장바구니? 장바구니가 어떤 모양이에요? 장바구니요? 장바구니가 동그랗죠? 뱃살? 엘리베이터에 그거 아닐까? 순풍선 부니까 의사 옷 뭐라고 하지? 가운. 가운? 의사 가운. 의사 가운 낀 사연. 엘리베이터에 의사 가운 낀 사연. 누구야? 잠깐만. 예은 언니. 아. 네? 자, 맞춰보시고 객관식으로 넘어가죠. 지금 저희 나온 거에 근데 하나도 안 나왔죠, 정답. 네네. 자, 객관식으로 그냥 갈게요. 못 맞히겠죠? 책가방, 아씨. 문제가 너무 어렵네요. 이건 들어봤으면 알 수 있는데 안 들어봤으면 알기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생소한 단어예요? 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생소하긴 한가 보네. 네. 객관식 갑시다. 갑자기 주관식으로 맞히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자, 객관식으로 넘어갑니다. 엘리베이터에 무엇이 낀 사연? 1번 나팔바지, 2번 단발머리, 3번 뾰족구두, 4번 구멍난 양말, 5번 나비 넥타이. 와, 진짜 다 상상도 못한 거네. 나팔바지 낀 사연. 나팔바지인가 보다. 나팔바지가 이렇게 여기가 밑에가 이렇게 나팔 모양이니까 이제 그게 낀 거지. 낀 거지. 나도 나팔바지 같아. 왜냐면 머리카락도 너무 징그럽고 단발머리가 끼긴 쉽지 않죠. 그 구멍난 양말은 신발을 안 신고 엘리베이터를 탈 리가 없잖아. 그쵸. 그 나비 넥타이는 어떻게 썼길래 역살이 잡힌 거죠. 어떻게 썼길래 알겠지. 나팔바지 같아요. 나팔바지? 네. 아, 이건 진짜 주관식으로 절대 못 맞췄겠다. 나팔바지. 아니, 뭐야? 아니야? 나팔바지 가겠습니다. 나팔바지 가요? 자, 1,000원 날라갔고요. 웃긴 사연. 하, 다섯 글자인가? 근데 왜 구멍난 양말이 왜 꼈을까? 하, 양말이 구멍나서 걸렸나?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에 나비 넥타이 낀 사연.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 해본 적, 입어본 적, 신어본 적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예요. 네? 저도 이거 해본 적, 입어본 적, 신어본 적 있습니다. 오빠 뾰족구두를 신... 아, 모든 것에 적용되는 세 가지. 아, 이거 하나가 이게 세 개가 다 들어맞아요? 네네. 네, 아니, 다, 이 세 가지가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 아, 당연히 이 중에 하나겠죠. 다 뭐 몸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오빠가 단발머리를 할 리가 없잖아. 오빠가 해봤다는 건 아니죠? 놀랍게도 해본 적은 있긴 합니다. 아, 오빠가 해봤다고요? 네. 역사의 수준은 아니고. 약간 최양락 선배님 정도? 그게 아니에요? 약간 좀 더 찰랑찰랑 단발머리시니까. 오빠 다른 일도 하나 어쩌다가 단발머리를? 군대 가기 전에 한번 길러보자. 네. 이게 남자들의 로망이래잖아요. 머리 길러보는 진짜? 게. 장발이. 우리 아빠도 했었거든. 아, 정말요? 순풍산부인과 최종화에서 박영규 씨가 이제 여기 주인공인데 네. 연말 모임에 나갔다가 이거 끼인 채로 엘리베이터에 갇힌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나비 넥타이인가? 나비 넥타이 하자. 웃길 것 같아. 나비 넥타이. 엘리베이터에 나비 넥타이 낀 사이. 나비 넥타이 이건가? 해보자. 그냥 5번. 5번. 나비 넥타이. 어렵다. 주관식을 절대 못 맞췄다. 예, 이건 좀 어렵네요, 그죠? 예. 자, 엘리베이터에 나비 넥타이 낀 사연, 지하철 문에 핸드백 끼고 달린 사연. 정답 들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나비 넥타이 낀 사연. 그건 말로 못해. 네, 이겁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좀 무서울 것 같은 사연이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한테 멱살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하철 문에 핸드백 낀 것도 조금 은근 무서워요. 왜냐면 문이 좀 열려 있고 그 막 그 터널 그게 막 들리거든요. 예. 원래는 핸드백 끼면은 문 다시 열어주는데. 아, 요즘에요? 옛날에? 요즘에? 열리지 핸드백 끼면 문이. 예, 열리죠. 안 닫혔으니까. 예. 그 저는 지하철 그 2호선 만들어질 때 개통 당시에부터 지하철 어릴 때 탔거든요. 7살 때부터. 근데 제가 있을 때는
손 낄 수 있다. 문 이렇게 열릴 때. 그 안내 스티커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손이 한번 꼈어요. 어렸을 때. 진짜? 7살 때. 어머. 그러고 그 스티커가 생겼어요. 어, 진짜로? 네. 베디 때문에 생긴 거네요. 그렇죠. 참나. 네. 손하고 딱 그어져 있죠, 빨간색으로. 네네네. 제가 손 낀 다음에 생긴 겁니다. 아, 그게 베디 손이었구나. 네네네. 어쩐지 오동통 하더라고요. 아, 베디 손이었구나. 네. 제가 뭐 희생했습니다. 어, 네. 위인전 추가. 아직도 근데 그게 기억이 나요. 일곱 살 때, 이제 문가에 이렇게 서 있는데, 네. 손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있다가, 어. 문이 슉 열릴 때, 손이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꽉 끼니까 진짜 장난 아니게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으악 하고 소리 지르니까 혼자 탔거든요. 주변엔 예 네, 주변엔 다른 어른들이 정말 다행히 그때가 맨 끝 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관실을 막 똑똑똑똑똑똑똑 막 쿵쾅쿵쾅 막 치니까 네. 한참 이러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다시 그대로 나왔어요 손이. 네, 그래가지고 어 그 주변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손을 엄청 문질러줬어요. 아유, 손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어머, 어, 네. 그 베디 7살 때? 예. 네. 아, 진짜 귀여웠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기관사님이 그 이게 출발한 다음에 기관사님이 문을 열고 나와서 미안하다고 막 손을 쭈물러줬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안 아팠기 때문에 근데 기관실이 열렸는데 그 앞에 이 지하철 선로 쪽 뷰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뷰를 보니까 오, 멋있다 막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7살 때 혼자 지하철을 탄 것도 너무 대단한데요? 저희 때는 강하게 컸기 때문에 예. 어디 가고 계셨어요? 수영하러 아~ 수영장 잠실역 가던 어. 중이었습니다. 어, 대단하다. 예, 주물러 갬빙. 예. 자, 두 분이 오늘은 4,500 자, 두 분이 오늘은 4,500원씩 적립하셨습니다. 대박이다. 광고 듣겠습니다. 오, 진짜 잘 맞췄다. 오늘 유지애가 장난 아닌데. 미쳤다. 네, 끝곡 없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어요. 자, 오늘 더잡 퀴즈쇼 유지애 씨, 정예인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난이도가 그렇게 쉽진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엄청 잘 맞췄어요, 오늘 지연이가. 유지애. 도핑해서. 이 정도면 입양해도 되지 않아요? 아, 엄마. 입양까지 아니고 지혜는 오늘은 러블리즈가 아니었다 정도로. 부양 어때요? 부양. 부양이라뇨. 네. 대한민국 법만 아니었다면 유지혜 어린이 입양. 예. 아, 소름 끼치네요. 자, 잡다한 퀴즈 저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문제 채택되면 분데스리가 축구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자, 끝인사 해주세요. 네. 오늘 끝곡은 없습니다. 소중합니다. 양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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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밑에 던진 거야? 아니요, 아니요. 보여줄까? 괜찮습니다. 다 못 마셔가지고. 그건 말도 못해. 아, 정말 걸작이 내 손풍선 무이까. 나도 봤는데. 손풍선 무이까가 미달이. 맞아요. 내가 학교가 안산 쪽이니까 이 미달이 이분이 그때 안산 쪽이었던 것 같아. 사는 게? 어. 그때 꼬마지. 나는 대학생이고. 근데 지하철역에서 봤어요? 본 거 봤어. 어. 엄마랑 이렇게 같이 있는 거야. 지하철 타고 서울 가는 길이었네. 네. 닥치라고. 어이 삐졌어요. 왜 오빠 추억팔이 하는데. 격동 40원이 얼마나 재밌는데. 어떻게 찍어요? 나만 공감하고 있고 뭐 하는 짓이야. 너 본 적 없냐? 안산 사는데? 이렇게 아, 찍어야 돼? 얘는? 우리? 뭐, 찍어. 오늘 뭐 오늘 뭐하지? 오늘 뭐 할까? 아, 나비 넥타이? 나비 넥타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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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혜은 있는데 뭐라 그래? 예은이 어딨어? 정신 켜져있죠. 안녕하세요. 10시 되면 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 켜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 여기 되게 덥다. 후끈후끈하다. 그지? 왜 이렇게 태어나... 오늘 예쁘게 하고 왔어요 오늘? 내일도 보자. 봄 찬양 왔네. 아 내일도 보자. 왜 소리 이렇게 작아요? 그러니까. 차갑네. 오늘 잘 하고.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가요. 가? 연락해. 우리 내일도 가요. 내일? 네. 여기서요? 아니 아니. 가요. 무서워. 우리도 무서워. 5분간 꿀맛 같은 휴식을 줘. 뭐라고? 5분간 휴식을. 아, 여기 방송을 나와. 뜨거운 거. 왜 창문으로 들어서? 이건 다 공포였다고. 약간 좀 피하는 거 느껴져. 저희 끝냈습니다. 반지를.